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일단 많이 조정을 받았죠. 자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오늘은 뭐 예고된 대로 상당히 많이 30몇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요. 올라왔는데요. 어제 저녁 이라크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이란이 미국 공군 기지를 폭격했다고 그래서 지수가 아침부터 네, 강하게 하락을 했었죠. 어쨌든 뭐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기를 이란이 보복하면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인데 이제 미국의 저 내일 무료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미군의 공군 기지가 이라크하고 또 어디가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일단 이란이 이라크 공군 기지를 미국 공군 기지를 갖다 미사일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아랍에미리트에는 F-35 6대가 출격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뉴스가 나왔나 모르겠는데요. 폭격을 가했는지요. 우리가 미국 뺨 때렸다. 미군 중동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확전 가능성의 우려는 이란이 보복 공격에 수혜질 것으로 트럼프는 내일 뭐 확실하게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또 벌어질 건지 그 다음에 일부 지역만 하고 끝낼 건지는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좋은 주식은 뭐 그죠? 또 갈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갈 거냐는 것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좀 조정을 하고는 이제 마무리 짓고 가겠죠. 예, 이걸 믿으시고요. 오늘은 역시, 핵심은 뭐죠? 핵심은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이 지금 그 오늘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금 예상외로 선방을 하면서 발표가 나왔죠. 잠깐 볼까요? 4분기 실적 LG는 상당히 그 전년 동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전 동년 전 계절적 수요를 따지면 동년 전분기에 비해서는 LG전자도 실적이 개선됐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그 기대치에 비해서 올해 4분기에 매출이 59조 영업이익이 7조 1000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조금은 감소했지만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생각보다 기대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 행진을 갔죠. 지수가 20포인트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었다는 것은 지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하락한 겁니다. 그죠? 이 하이닉스도 역시 신고가를 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주도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쌍두마차를 얘기하면서 함부로 팔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증권사에서 이걸 뭐 차에 실어놔라고 아우성 치고 우리 일원들한테 계속 증권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팔라고 그랬는데 오늘 신고가를 해버렸죠. 그다음 뭐 지인도 뭐 이제 팔아야 된다. 뭐 정고점 다 왔으니까 팔아야 된다.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가는데 무슨 어리까지 간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도주는 생각 이상으로 간다. 또 지금 PBR이 1.47이니까 저는 농담 삼아 까짓 거뭐이 주도주가 갈 때면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넣어 지금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 99,500원을 찍었죠. 이게 97,700원까지 제가 PBR 두 배로 간다 그러면 두 배로 계산한다 그러면 최소한 얘는 18만 원 가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지만 목표가 얼마 이런 거는 일단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좋은 주도주가 갈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갈 때는 강력 보유해서 고소공포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데, 자꾸만 고소공포증을 벌려서, 예, 더 가는 종목을. 저는 이게 이제 만약에 11만 천 원까지 올라간다면, 더 많이 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만 천 원이 매물대의 마지막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이제 고소공포증은 없어지는 거죠. 이 매물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매물대가 사라짐으로써 더 강력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유리원들한테 계속해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를 깨니까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이것을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또 증권사에서 뭐 이격 났으니까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기서 자르라고 아우성 쳐가지고요.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증권사 말안 듣고 전문가님 말 들을래요. 그랬더니 역시 더 커졌어요. 수익이 대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에 일련해서 꽃을 가는 놈의 꽃을 갖다가 뽑아다가 잡초 키우려고 가서 엉뚱한 데서도 사가지고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갈 때는 이것을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면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죠. 예,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서 예,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반도체가 그렇죠. 원익 IPS 이렇게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수익을 못 키우는 거예요. 그죠? 예, 원익 IPS, 그 다음에 또 원익 QNC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또 유진테크 뭐 전부 다 나갔죠. KC텍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가면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데 그저 가지 않는다고 하나 마이크론 뭐그 다음에 DB 동부하이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고가를 내면서 멋지게 나가는지 수익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못 내고 매일 예 단타해서 그 조금 먹다가 또 오늘 뭐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선절해서 돈 날리고 이거 이렇게 해갖군요. 여러분 개인들이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종목을 자르지 않고 꽃을 필 때까지 들고 가서 큰 수익을 챙겨야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는 투자들로 갈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가 95%의 투자자들이 들고 가지 못해서 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죠? 예. 이번에 그래서 이 반도체 불황이 이번 삼성전자에서 보였죠. 불황 터널이 끝이 보인다. 삼성전자 낸드에서도 수천억대 흑자를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업종 사이클이 변하고 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무료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서도 반도체가 주도주로 간다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주도주 아니라고 그저 잠시 반등할 뿐이라고 이런 것들을 안 사고 있음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그저 단기 차이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이걸 갈수 있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일원들도 끊임없이 반도체를 사주면서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 그럼 연기금이 한번 행동한 저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이번에 얼마나 또 반도체를 늘렸냐면,
AP 시스템, Y, 그 다음에 동진 세미켐, 워닝 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그 다음에 YMT, 그 다음에 뭐죠?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비중을 늘렸습니다. AP 시스템은 5%에서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켐은 5%에서 6%대 넘기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8%에서 9%대 늘리고, 유진테크는 5%대 7%대 늘리고, 유니테스트는 5%대 7%대 늘리고, YMT 5%에서 7% 늘리고, 이렇게 반도체를, 그죠? 연기금도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주도주가 아니라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가지 않는 종목에 지금 시카고 컨퍼런스는 아직 종목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3일 날에 뭐 시행된다 컨퍼런스 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주도주를 매수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죠. 저는 보기에 이런 것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은 우리 일원들을 사주면서 제가 핵심은 뭐였어요? 역시 드론 택배주입니다. 드론 택배주. 드론 수혜주. 왜냐하면 미국에 이번에 이란 그 사령관을 갖다 암살할 때 어떤 걸 썼냐면 리퍼 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8,400km? 아, 1800km, 1800km. 미국 본토에서 이란까지 날라가서, 이라크까지 날라가서 살해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일을 벌렸냐? 그럼 그 수혜주는 누구냐? 역시 제가 우리 유령들을 사주고 가고 있는 캠시스입니다. 멋지게 나가죠? 오늘 신고가로 엄청나게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볼줄 아는 눈을 키워야만 여러분이 수익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유료 방송에서는 제가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어떤 종목이 갈지 또한 종목이 오늘 급등 나갔습니다. 한 가지 종목이 더 얘기한다. 드론 택배 중에 하나가 더 나갔는데 그건 실적이 부진해서 우리 유료원들을 추천 안 했고요. 실적이 괜찮은 종목만 오늘 추천 나갔는데 역시 오늘도 급등 나갔습니다. 그 하나가 포스텍이죠. 예, 포스텍도 역시 드론 택배주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얘는 아직 돈을 잘못 벌기 때문에 제가 추천이 안 나갔고요. 벌써 이미 예상했던 며칠 전에 얘기를 한 거가 이거 언제 얘기를 한 거냐면 1월 6일 날 오늘 지금 벌써 8일이죠. 1월 6일 날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벌써 이날 벌써 샀으면 여러분이 이날 6일 날이죠. 이날 샀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죠. 그죠? 이런 것을 선행 매수하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건데요. 선행 매수해서 지금 달고 하는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캠시스는 워낙 돈을 잘 버는 종목이니까 제가 강력하게 보유해서 벌써 10% 이상을 벗어냈죠. 10% 이상을 벌써 수익을 냈습니다. 10일 한, 그죠? 6일 날이니까 벌써 10% 이상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갖고 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갖고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주도주, 새로 회원들이 들어오면 주도주가 하나도 몰라가지고요. 전부 비주도주만 잡고 잔뜩 들고 와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하는 거는 쳐다만 보고 있고, 동부하이텍 이런 것들 펑펑 나가는데, 예, 쳐다만 보고 있고 사진 못 하고요. 그냥 비주도주만 들고 있고 이 수익 나가는데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나갔죠. 벌써 100% 이상 나갔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볼줄 아는 눈을 갖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 130% 나갔는데요.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크게 키우지 못한다. 전부 부실 종목에만 그냥 그저 무슨 제약바이오에만 그냥 목숨을 걸고 있죠. 부실 그죠? 아직 영업이익도 제대로 못 내는 종목에다 그냥 뭐 그죠? 뭐 지금 뭐 이번에 JP 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들 볼까요? 어떻게 됐나? ABL 바이오. 자, 올라갔습니까? 또 알테오젠. 이건 알테오젠은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사준 겁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 있죠. 또 이번에 참여하는 아프타바이오. 예. 네. 자, 이것도 나갔습니까? 지금 며칠째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펩트론. 이것이 이번에 뭐죠?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할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펩트론,
그 다음 암타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뭐가 나가는지도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죠?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해 줄때 어떤 종목이 나가는 거뭐 당장 뭐 나갔습니까?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만 있죠. 바이오주가 지금 갈 데가 아니에요. 누가 가는 겁니까, 지금? 반도체가 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연일 가고 있는데 이걸 봐야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가는지, 뭐가 사야 되는지 이걸 아는데, 그죠? 이것만 자꾸만 붙들고 있으니까 전부 다 바이오에 미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주도주는 안 보이고 자꾸만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지금 수익 못 내고 있는데 자꾸만 여기에 매몰돼 있으면 진짜 주도 업종, 반도체와 소재, 장비, 부품, 소부장을 갖다가 연기금도 많이 샀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금년에는 5세대 통신 5G가 이제 일본에 걸쳐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인도까지 이렇다면 장비주가 앞으로 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오늘 그래서 강력하게 나간 거예요. 시장이 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스 테크가 예,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자,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가는 종목을 살줄 몰라서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라. 자,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모르면요, 수익을 못 냅니다. 제대로 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업종 사이클이 뭔지, 뭐가 주도주로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알지 못하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종목을 볼수 있는 눈. 자, 그러면 이제 7월부터 운전대를 안 잡고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벌려야 되는지 거기에 수혜주도를 서서히 매수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내일 이제 무료 방송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죠?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권유한 사람이 바로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손정희 회장이 상당히 사업에 요즘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지, 자, 리퍼 드론의 수혜주가 오늘 상한가도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급등이 또10% 이상 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캠시스도 역시 7%까지 갔다가 좀 밀렸지만, 얼마나 많이 샀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캠시스를 기관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할, 여러분이 이걸, 그래서 템플턴은 미리 사줘서 수익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지만, 이, 참, 기가 막히죠. 아침부터 매수가 담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많이 100만 주, 외국인 기관이 100만 주씩 살때 무슨 일을 벌렸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100만 주를 사대끼는데 누가 팔았을까요? 불쌍한 개미가 팔았겠죠. 그렇나요? 불쌍한 개미들만 팔았겠죠. 이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게 기근 100만 주씩 그냥 사재끼는데요. 개미들은 그냥 올라간다고 그냥 냈다 내던지고 팔고 있는데, 기관 외국이 쌍꺼리로 그냥 디디다 사고 있는데요. 개미들은 다 팔고 도망가요.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템플턴의 식구들은 오히려 거꾸로 강력하게 보유하고 더 사버리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는 종목을 왜다 팔아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안타깝죠. 다 팔아버려요. 그 수익 조금 났다고. 아니, 이게 기관 외국인이 100만 주씩 사재 끼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MCNEX를 62% 수익 내주고 실제로 여러분의 계좌를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캠시스 그럼 또안 샀을까요? 템플턴이? 당연히 사 있어요. 또 샀죠.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안타깝죠. 그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 나갔다고 그냥 벌써 다 팔아버립니까? 전문가들도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린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102% 나갔죠.
뭘 이격났다고 자릅니까? 이제 가담합니까? 주도주가 갈 때는 가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그래 자꾸 떨어지는 거 사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걸 자꾸, 그죠? 예, 추가 매수해서 아프게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다 잘라버리고, 흔히 무슨 수익이 납니까? 여러분이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샀을 때 돈이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수많은 기관 외국인들이 한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 올라갈 때 사지, 기관 외국인이 떨어질 때 사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안 삽니다. 떨어질 때는 팔고 도망가지.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투자 원칙을 다 뒤집어 버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우상향할 때 맞짱 떠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계속 팔고 도망가요.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더 커지는데 왜 팔고 도망가냐고요. 이거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도. 이걸 더 사야 되는데 개인들은 도망가 버리고 기관 외국인은 쌍끌이로 매수하고 할 거예요. 100만 주씩이랑 100만 주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기관이 오늘 109만 주, 외국인이 129만 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릴 때 여러분은 뭘 하냐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시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가는 종목은 다 잘라버리고, 이격 났다고 또 전문가도 잘라주고, 뭐 조정 들어온다고 자른대요. 조정 들어온다고. 세상에. 하이닉스 조정 들어온다고 뭐 빨리 이제 잘라야 된대네요. 예. 네. 빨리 잘라야 된대요, 여기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령 보고 강력 보유입니다. 주도주가 가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PBR이 1.47이니까 이게 만약에 주도주로 가는 경우에는 최소한 두 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가격이. 그러면 18만 원 가면 안 됩니까?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얼마까지 가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추세가 정배열을 만들고 갈 때는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역배열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격 났다고 조정하는 거를 갖다가 자르지 말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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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왜 잘라요? 정배열을 만들고 가는데. 역배열에 잘라야지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에 갈 때는 그냥 강력 보입니다.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것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은 수익이 커진다. 어제 박스 차트 공부하는 방법을, 차트 기법을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해서 어제 날, 이제 알려드렸죠. 네 번째. 우상향해서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 60일선이 우상향할 땐 여러분은 절대로 매도하지 마라. 이해가시나요? 60일선이 우상향할 땐 여러분은 매도, 함부로 주가가 잠시 조정할지라도 매도하지 말라.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60일선이 우상향할 때는 주가를 보지 말고 그저 60일선을 따라가면서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격 났다고 자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자르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한테 오늘 마무리 짓고 가면서 여러분이 투자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업이익이 잘 나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하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흑자 전환해서 흑자가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르고 있다면 주도주를 버리는 경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여러분이 갈때 강력하게 모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라. 잊지 마시고요.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권하지 않았어요. 갖고 있는 사람은 강력 보유할 말씀을 드려드린 거고, 부품주를 갖다 샀을 때더큰 수익 준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실제로 갖고 가고 있고, 캐시택이 얼마나 났는지 한번 보시죠. 예? 자, 2019년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동시 출발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한50% 났나요?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얼마 났는지 한번 보시죠. 수익이요. 수익이 지금 146, 8%입니다. 삼성전자는 얼마나 왔을까요? 삼성전자는요. 그럼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도 그저 삼성전자 바닥에서 2019년 1월부터 지금 오늘 신고가를 냈어도 51%입니다. 140% 먹을래요? 51% 먹을래요? 아직도 이걸 모르고서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주도주가 뭔지 부실 기업만 잔뜩 들고 그죠? 예, 수익을 못 내는 결과를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주도주를 안 사서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 시장은 조종하는데 아파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절절맨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요. 신규 회원이 지금 요즘에 자꾸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주도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볼때좀 안타깝어요. 안타깝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주도주 찾는 방법을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못 찾고 맨날 헤매고 차트가 바닥 있는 거, 그죠? 이런 뭐 한화생명 이런 걸 사가지고 한화 손해보험, 삼성생명 이런 거 사가지고요 한없이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신저가 깨고요, 그죠? 신저가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생명 사가지고 얻어 터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주도주를 보는 눈을 모르는 거예요. 주도주 찾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져나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주도주 찾는 방법은 템플턴의 유료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는 그거는 아직까지 공개 안 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또 진짜 차트 기법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알려드렸지만 핵심 차트 기법 내일 무료 방송에 조금은 아마 공개 또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하고 고점에서 어떻게 매도하는 방법을 조금은 공개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가를 가는 방법, 주식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갈지. 자, 오늘도 제 컨텐츠를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무료 방송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갔네요. 준비하느라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함께 하겠습니다.